2001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구국성회를 섬겨 온 것 같습니다. 참 제가 이 자리를 부족하지만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그런 청년들이 슬리퍼를 신고 이곳에 왔다가 영적 군화를 신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에 파송되는 그런 현장을 보았어요. 제가 기억하는 구국성회는 2박 3일의 기간 동안 좀 편하게 쉬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는데, 막상 가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는 모기와의 전쟁과 또 자리 싸움이었습니다. 그곳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리를 맡고 했던 시간들과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잊게 할 수 있을 만한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고, 그곳에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 전우들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,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도전이 저녁 후에도 신회의 모임을 갖게 되는 그 귀한 자리가 되었고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연장이 되었습니다.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용기를 달라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기도처럼,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청지기들로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구국성회를 통해 우리 모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속한 부대와 교회로 가득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일어나라! 빛을 발하라! 화이팅! 어둠 속을 헤맬 때, 길을 잃을 때, 그가 나를 나 가라앉을 때도, 슬픔에 빠질 때, 그가 나를
일어나라! 빛을 발하라! 기독 장병 여러분, 힘내세요! 와!